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입니다. 항상 강경하십니까? 무엇보다 새해에도 축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중동 북아프리카의 일한 과목이 있다면 네,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그냥 제가 느낌만 살려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문제만 제시했습니다. 언젠가 풀이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이 될것 같습니다. 탐구 영역 보통 20문제거든요. 20문제에 5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난 영상 때는 조금 오타도 있고 점수 표기를 안 해뒀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는 그 3점 표시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문제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오타 수정도 돼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해보는 콘텐츠인데 한번 여러분 나름 재미삼아 그리고 교양적인 걸 알아한다는 생각으로 사고가 넓어진다라는 그 생각으로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 문제 영상을 보신 적이 없다면 제가 카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 반장면에도요, 엔드 스크린에도 네, 그 띄워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고 참고하셔가지고 네, 문제 풀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 보시고 오시는 것을 네,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유적이 발달했던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문제는 일단 지구라트가 키워드죠. 지구라트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적어놨고요. 여기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문제였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답을 고르면 됩니다. 1번 현세적인 신앙을 추구했다. 이게 답이죠. 1번입니다. 보통 이제 고등학교 세계사에서는요, 이 고대 문명을 공부할 때, 특히 서아시아 문명 공부할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을 구분하거든요. 이두 개를 좀 비교해서 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집트랑 좀 비교한 부분이 좀 있었다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내세적인 신앙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연구로도 그렇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집트 얘기죠. 자, 3번은 뭘까요? 십진법. 이것도 이집트입니다. 외우실 때 이란 말이 글자가 있죠. 이집트에 이가 있잖아. 이 이를 좌우대칭하면은 십자 형태 되죠. 네, 그래서 그냥 외웠거든요. 그렇게 되고 반대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60진법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네, 4번 이거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베르베르족은 예, 북아프리카 정도에 있어야 되는 그런 쪽이고 특히 북아프리카 중에서도 서부, 뭐 모로코, 뭐 알제리 이런 쪽에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이 안 되고요. 5번 이것도 이집트죠? 예, 그래서 2, 3, 5번은 대개 이집트 문명 얘기고요. 4번은 아예 그냥 상관이 없죠. 답은 1번이고요. 2번 가겠습니다. 3점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일단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는 쉽게 찾았을 수도 있거든요. 대충 봤을 때뭐 여기 어딘지 중동이란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뭐 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뭐 흑해가 있고 지중해가 있습니다. 가는 보니까 터키랑 뭐 이스라엘 유대 지역이랑 뭐 이렇게 시나이 반도 이런 지역을 커버하고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현재 이란 호라즘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일부 지방 거기를 커버하는 쪽도 있고 아프가니스탄 그런 데가 있고요. 현재 이라크까지 포함하고 있는 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는 자 이게 지금 기원 후 1세기죠. 예수 그리스도 시대 시기 그 시기라고 봐도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는 뭐였을까요? 로마였죠. 네, 그럴 수 있고요. 그때 형성된 나의 나라는 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상왕조 페르시아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상왕조는 좀더 있다가 네, 나타납니다. 한 3세기쯤 나타나고요. 현재는 기원 후 1세기니까요. 이쪽을 지배했던 나라는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파르티아이고요. 실제로 파르티아가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수도가 한때 점령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참고만 하시고요. 그렇게 됐던 것까지 확인 사살까지 가능하다. 크테시포니수였습니다. 여기 현재 이라크 중부에 있는 곳이죠. 그러면 그거 알고 풀겠습니다. 1번. 자, 로마 수도가 예루살렘? 아니죠. 2번. 로마가 카르타고를 속주로 삼은 적이 있지요. 네, 로마는 유럽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동 지방을 일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배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역사에 넣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내봤지만, 근방 지역, 이스라엘 지역 지내봤지만, 로마 유적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3번. 네,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이거는 페르시아가 붙어야 되겠죠. 아케메네스 때 이제 뭐 조로아스터교가 생성되고 발전되었고,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 이게 국교가 됐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번. 티르크계가 그 세운 나라다. 나는 파르티아라고 했죠. 이란계 민족이 세웠습니다. 노마드족. 그러니까 이란계 중에서도 북부에 있는 이란 북부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유목민족이 세웠다라고 돼 있습니다. 5번. 가나 둘다 사사왕조에 의해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는 사사왕조에게 멸망하지 않았죠. 참고로 로마 제국도 둘로 나뉘죠. 서로마 같은 경우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거의 멸망했다 됐고요. 네, 멸망했고요. 동로마 같은 경우는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에 대해서 가는 틀렸고 나만 맞기 때문에 네, 나는 실제로 파르티아는 사사왕조에게 멸망합니다. 답은 2번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패스. 네,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좀 이미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 대강 풀이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원후 2258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때가 되면은 몽골에게 어떤 영향력이 컸던 시기죠. 근데 여기도 역시 그런 영향력을 받습니다. 이때 고려도 몽골에 침입받죠. 하지만 서아시아 세계에서는 아빠스가 공격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빠스 왕조가 공격을 받아요. 아빠스 왕조가 여기서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도요, 보면은 초기 이슬람 시기가 있고요. 무하마드가 호령했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 그 다음에 아빠스 왕조 이렇게 좀 거칠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여기서는 아빠스 왕조에 대한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그때의 바그다드가 수도였고 여기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몽골한테 점령을 당했습니다. 네, 그랬던 몽골이 그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으로까지 내려왔는데 막혔던 그런 역사까지 같이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되고요. 밑에 거는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십시오.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아빠스 왕조는 유대교가 국교였습니까? 아니죠. 이슬람교죠. 2번.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네, 이건 로마 내에서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니 시대가 다르죠. 3번. 아틀라스 산맥. 이거는 그 북아프리카 서북 쪽이죠. 모로코 쪽에 있는 산맥입니다. 4번. 술탄의 권위를 부여받아 통치하였다. 이거는 약간 어감이 좀 반대가 돼야 될것 같은데요. 오히려 아빠스라는 나라가 그 셀주크 티르크라는 나라가 있죠. 그 중세 때 십자군하고 또 싸웠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셀주크 티르크한테 이 아빠스 왕조가, 아, 니들 술탄해라. 야, 셀주크 티르크 니들 술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빠스 왕조가 오히려 타인에 의해서 술탄 권위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셀주크 티르크한테 술탄 권위를 부여해줬지. 자기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감이 틀렸고요. 5번. 당나라와 벌인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게 답이죠. 네, 5번 답이 되겠습니다. 아빠스 왕조가 한창 잘 나갈 때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때 당나라의 선두 주자였던 장군 누구였습니까? 네, 고구려 유민들 출신이죠. 고선지 장군이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면 될것 같습니다. 4번 갈게요. 실제로 이 사진은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담아낸 사진이라 의미 부여가 좀 되죠. 예루살렘입니다. 네,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여기는 예루살렘 올드시티 성벽이거든요. 이거를 누가 가장 최근에 완공시켰냐면은,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정확한 발음은 슐레이만이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술레이만 넣었고요. 술레이만 대제 얘기입니다, 결국. 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뒤에 있는 내용도 술레이만 대제의 업적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묻는 거는 술레이만 대제의 얘기도 되겠지만은 오스만 제국을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황제 교황주의. 교황이 붙으려면은 기독교 세계여야 되겠죠. 이거는 네,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돼야 되고요. 2번 와하브 운동은 이거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땡입니다. 초기 와하부 운동은 18세기에 있었고요. 그런 것들 연장돼가지고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건설에도 영향력을 미치죠. 그 20세기 초반에. 3번. 함무라비 법전은 완전 바빌로니아 그쪽
문명 얘기죠. 구바빌로니아 얘기긴 합니다. 신바빌로니아는 또 우리 느부갓네살 뭐 성경이 나오는 네부카드네살 뭐 이런 인물하고 좀 많이 유명해진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거는 구바빌로니아 내용입니다. 4번. 데부시르메. 이게 답이죠. 네,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데부시르메 제도가 뭐냐? 이게 이제 이교도, 특히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소년을 징집해 가지고 군사를 만들어내는, 교육하는 제도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5번. 페르시아어를 공용으로 한다. 아, 이건 아니죠. 당연히 뭐 아랍어 공용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공중언어, 일반적인 어떤 공식상의 언어 아랍어고요. 실제로 얘기할 때는 튀르키어로 했겠죠. 아무튼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5번. 자, 다음 설명으로 인한 결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할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조금만 읽어보면요. 결국에는 어떤 사건의 과정입니다. 보면은 일단은 뭐 디리아 토호국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하지만 여러분들 리야드라는 힌트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중동에 관심이 좀 있다면은 또 들어봤을 법한 인물이 있습니다. 압둘 아지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따까지 여러분들 있죠. 자, 이미 지금 뭐 인물 이름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리야드 제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아라비아 반도,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사우디아라비아에 관련된 일이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하신다면은 바로 4번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공부가 되셨다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선포된 게 1920년대 후반, 자, 32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1930년대 되면서 되죠. 그런 것들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맞네 할수 있죠. 실제로 맞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도 어느 날딱 생긴 텅 하면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미 이 18세기부터 해가지고 직접적인 계기라 한다면 그때로 해가지고 그 부족 중심에, 그리고 그 호호 중심에 어떤 세력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복잡한 과정에서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하는 게 목적이었지 않냐 싶습니다. 1번. 나폴레옹 군대를 패퇴시켰다. 이거는 굳이 중동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예, 아무래도 또안 나올 수가 없죠.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아크레 공방전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철수했죠. 아무튼 그런 것까지 볼수 있고요. 2번. 알제리 독립전쟁은요, 이거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또 다른 지역이죠. 관련이 없습니다, 거의. 3번, 사이크스 피콜 협정 같은 경우는 중동을 분할하는 정치, 그런 내용입니다. 중동을 A와 B 지역으로 구분하는 건데요. 이건 1차 세계대전 그 시기 돼 있었습니다. 이건 좀, 이거랑 시기가 다르죠. 5번, 호메니 주도하에 이슬람 혁명이 발생했다. 이건 1979년, 1979년에 발생했던 이란에서의 왕정 체계에서 물론 공화정으로 바뀐 거긴 한데 종교적인 색채가 매우 강한 공화정으로 바뀐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로 옳은 걸 물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괜히 어떻게 그냥 생긴 게 아니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번 갈게요. 자, 이것도 역시 이 중동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올바르게 나를 한 것은 무엇일까 했는데요. 저의 의도는 뭐였냐? 이게 중동전쟁 얘기거든요. 중동전쟁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어떻게 엮이는지를 순서로 잘 파악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일단은 이네개 중에서 가장 먼저 사건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요. 라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나세르가 누군지 아시죠? 네, 이집트의 대통령입니다. 네, 초대죠. 그 전에는 이집트가 왕정, 뭐좀 엄밀히 말하면 토후 세력이 이 외국의 세력에 약간 의지를 해가지고 그 지역을 간접 통치했었습니다. 아, 그 영국이 간접 통치를 했고 자치를 한 개념이죠, 이집트가. 네, 그게 토후 세력이 한 거거든요. 오스만 시대 때부터 이미 좀그 지역의 유지들이 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예가 뭐 무하마드 알리를 위시한 세력들이겠죠. 물론 무하마드 알리는 알바니아 출신이긴 하지만은 이쪽으로 건너와가지고 지역 사람들이랑 또 이렇게 규합을 하긴 하죠. 그런데 그 약간의 전통적인 느낌이 있는 토후 세력의 정치, 아, 물론 오스만, 영국 이런 세력들 위시한 그런 자치적인 성격이 있지만 그런 것들까지 깨부수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완전히 전복시켜는 인물이 나세르입니다. 1950년대 인물이고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라로 인해 가지고 네,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된다 볼수 있죠. 사건 시작입니다. 물론 중동 전쟁은 4차까지 있는데요. 1차가 일어난 이후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 다음 다로 가요. 다에서 국유화 선언된 게 이게 2차 중동 전쟁의 배경입니다. 네,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 선언. 이때 이걸 가지고 아주 화가 난두 나라가 있겠죠. 영국, 프랑스. 그래서 개입하고 이스라엘한테도 개입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요. 3차 중동 전쟁, 즉 6.25 전쟁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4번. 이거는 4번이란다. 가죠. 가는 4차 중동 전쟁의 결과입니다. 예. 뭐 용기프로 전쟁이라고도 부르죠. 나 같은 경우는 6.25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아무튼 순서는 네, 거꾸로 올라가죠. 라, 다, 나, 가가 됩니다. 그래서 라는 나세르 집권 시작, 다는 1차 중동 전, 2차 중동 전쟁의 배경, 나는 3차 중동 전쟁의 시작, 가 같은 경우는 4차 중동 전쟁의 나름의 결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대가 다르겠죠, 다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패스. 7번. 네, 페니키아 문명. 오랜만에 좀 가벼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페니키아는 뭐 우리 여러분 포에니 전쟁 뭐 이렇게 또 유명하죠. 네, 그런 것들의 그 어떤 카르타고 그런 사람들의 또 기원이기도 하죠. 물론 지중해로 오가면서 무역을 했던 그런 그 민족들의 문명인데 아무튼 여기서 페니키아 문명 같은 경우는 또 알파벳 같은 것도 영향을 받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표음 문자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지중해와 흑해를 무대로 해상 무역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경제적 이득을 많이 취했죠. 디귿 같은 경우는요, 페니키아 문명이라기보다는 그리스에 관한 설명이 돼야 됩니다. 리을 같은 경우는 세계 시민주의. 이거는 헬레니즘 문화에 의한 알렉산더 제국 시대가 되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뿌리를 잡게 되죠. 그때 생긴 사상입니다. 아무튼 답은 1번입니다. 기역 니온으로 되어 있는 걸로 하셔야 되고요. 이건 가볍게 패스하겠습니다. 8번. 자, 이거 되게 어려울 수 겁니다. 이거는 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틀리면 모르면 틀리는 겁니다. 예. 약간 틀리라고 낸 문제 한두 문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이 시기에 있었던 다음 왕조가 존재했던 시기에 중동 및 북아프리카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문제를 묻는 건데요. 자, 일단은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요. 이드리스 1세입니다. 이드리스 1세, 그리고 이드리스 왕조예요. 예, 사실 다른 내용들은요, 이 왕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로코에서 최초로 중앙 집권화된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렇게 중동 지역하고 엄청 멀죠. 엄청 그 아프리카 서쪽에 있긴 하지만, 이드리스 1세 역시 자기가 무함마드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정통성 인정받기 위해서 그게 좀 활동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아무튼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설명을 보시면은 패스가 있는데요. 패스는 현재 모로코 수도는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이때는 수도였다. 시도인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베르베르족 드디어 나오네요. 예, 모로코에서 아주 유명한 종족 중에 하나가 베르베르족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풀어볼까요? 이 시기는 어느 시기인가? 이 글만 읽고는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드리스 왕조가 언제 발달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됐습니다. 언제냐면요. 이드리스 왕조가 보통 788년부터 974년까지라고 하거든요. 대강 말씀드리면 8세기부터 10세기. 우리나라로 치면은 통일신라 중기부터 고려 초기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보겠습니다. 1번. 파티마 왕조가 창건되었다. 이거는 예, 파티마 왕조가 10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 일단 맞죠. 맞는 사실입니다. 파티마 왕조 같은 경우는요, 이집트 그 근방에서 발달했던 그런 왕조입니다. 이것도 그 강력이 컸는데, 뭐 이것도 역시 슈아파 국가입니다. 파티마가 결국엔 또이 무함마드의 그 피를 이어받은 또 여인이잖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2번. 앙카라 전투 같은 경우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앙카라가 터키 수도이긴 한데 일단은 오스만 제국과 당시에 중앙아시아 뭐 이렇게 인도 북부라든지 이렇게 중동 지역을 아주 크게 힘을 좀 키웠던 티무르 제국이 있습니다. 티무르 제국, 몽골의 후예라고 했던 인물인데 인물이 세운 건데 그두 나라가 격렬하게 전투했던 적이 있습니다. 1402년이라서 5세기 초반, 15세기 초반이고요. 틀렸고. 예멘 내전은 엄청 최근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뭐 다시 재발했는 게 2014년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네, 공식적인 예멘 내전은 그렇게 아주 현재적인 시점에서 발생했다고 볼수 있고요. 자, 이분 바투타 한 번씩 들어봤을 수 있는데 이 인물도 되게 이슬람 세계에서 여행자로 아주 많이 알려져 있죠. 14세기 인물입니다. 엄청 뒤이긴 하죠. 이분 바투타의 이슬람 세계에서 세운 어떤 업적도 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리적인 개념 확장 이런 것들. 5번 나치 독일이 알제리에서 철수했다. 이거는 2차 대전 시기가 돼야 되겠죠. 2차 세계 대전 안 맞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이 돼야 됩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자, 9번 다음 운동이 발생한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이것도 사실 고등학교 세계사에서 나오는 개념이긴 해요. 일단은 19세기고요. 영국, 이집트와 관련된 시기입니다. 아무튼 아흐마드라는 존재가 마그디라고 자기가 얘기했고 마그디국을 세웠습니다. 그럼 일단 영국 식민지여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영국 식민지였다. 일단 걸을 수 있는 것들은 디귿. 디귿은 이란이죠. 이란은 그때 영국 식민지가 아니었죠. 물론 남부는 일단은 위임이 있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식민지까지 아니었고요. 오만. 예, 오만 일단은 이집트의 지배를 받을 게 너무 거리가 멀죠. 실제로 아니기도 합니다. 니은, 아직도 여기는 오스만 제국이었거든요. 이집트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기흑 아니면 리얼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딜까요? 참고로, 이 아흐마드가 활동했던 곳은 수단이었습니다. 수단. 이집트 남부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 4번이 되겠습니다. 리얼. 네, 이건 바로 알아야 했던 문제긴 합니다. 네, 그래서 기역 리얼까지 왔으면은 거기서 좀풀수 있어야 했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바로 또 가겠습니다. 10번. 다음 설명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국가로 오른 것은 돼 있는데 이것도 좀 키워드 몇 개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긴 했습니다. 일단은 식민지 문제죠. 2차 대전 종전 이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북아프리카에 프랑스 식민지가 많죠. 그런데 북아프리카에서 대표될 수 있는 프랑스 식민지가 뭐가 있었을까요? 있죠. 모로코도 일부 있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튀니지, 알제리 이렇게 권력이 들어오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격렬한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족 해방 전선이 참여했다라는 말까지 나와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요, 일단은 여기서 2, 3, 4번은 아예 그냥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일단은 지중해 건너에 있던 식민지 지역들이니까 중동이 아니니까요. 북아프리카 쪽일 테니까 아무튼 2, 3, 4는 아니고 1번 아니면 5번인데 사실은 이 FLN 이게 키워드였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네, 알제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모르면 틀리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볼수 있고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스. 11번 가겠습니다. 벌써 이제 반 이상 풀이했고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모든 걸 만족하는 국가가 뭔지 열어보니까 중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지도에 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대강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정당 통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있는데요. 기역은 오만, 니은은 사우디아라비아, 디귿은 시리아, 리을은 이집트, 미음은 튀르키예입니다. 네, 이 중에 대통령제랑 정당 통치를 모두 이루고 있는 곳. 일단은 왕정 국가를 빼야 되겠죠? 왕정 국가 오만.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대통령제 국가는 아니에요. 네, 이맘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는 왕정이라 다름없습니다. 니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이죠? 그래서 기역리 날아갑니다. 그 시리아 대통령제, 이집트 대통령제, 튀르키예 대통령제입니다.
그 중에 조건이 흑해 연안을 보유하고 있다 했는데, 흑해 연안은 여기 있죠.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여기가 흑해입니다. 왼쪽에 발칸반도가 있고요. 오른쪽에 러시아 등의 뭐 코카서스 지역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뭐 이런 나라들 있죠. 네, 그러나 그뭐 조지아, 뭐 옛날에 그루지아였는데. 아무튼 답은 미음인 거 확실해지죠. 확인사살 들어갑니다. 조건 3번. 나토 가입국이다. 네, 튀르키예는 요즘에 논란도 많긴 하지만 아무튼 네, 튀르키예는 나토 가입국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네. 터키인, 튀르키예인 미음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고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 이렇게 국가 중에서도 나토 가입국이 있다라는 걸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이것도 이란에 대한 간단 설명이죠. 근데 제가 단 이거 되게 중요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란이라고 한다면요, 이게 좀 약간 꼬아서 봤을 때 현재 이란일 수도 있지만은 이 이슬람 혁명 이전 1979년 이전에 이란 왕정의 시기가 있습니다. 팔레비 왕조가 있거든요. 뭐그 전에도 많지만 그런 나라들이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란이 정확히 어떤 나라다, 현재 현존하고 있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정식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구분시키기 위해서 다 넣었습니다. 자, 일단은 답은 몇 번이냐면요, 바로 3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 자체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달된 법안은 네, 최고 지도자한테 갑니다. 1번에 나오죠. 현재 하메네이 인물이고 그 전에는 네, 이슬람 혁명의 주도자 호메인이었습니다. 호메인이 일단 그래서 1번 당연히 아니겠죠. 대통령이 아니라 이런 이제 종교적 지도자가 결국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시아파에서요. 시아파를 또 대표하기도 하죠. 2번 일당 독재는 아닙니다. 여러 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간선제가 직선제긴 해요. 자, 그리고 5번 비이슬람 성향 완전히 네, 완전히 그뭐 이슬람의 베이스를 맞춘 이슬람주의가 강한 그런 종교적인 정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패스하겠습니다. 자, 기역에 해당되는 국가의 수도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푸는 겁니다. 2018년이든 현재 기준이든 하긴 하네. 거의 값이 변이 안 변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시기로서는 가장 이 석유 생산량이 많은 곳은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아, 말이 빨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일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가 뭔지를 묻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른 그 정보들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부다비는 UAE, 에미리트 수도고요. 바그다드는 이라크, 테헤란, 이란, 베이루트는 레바논 수도입니다. 그러면은 쿠웨이트 수도는 뭘까요? 네, 쿠웨이트입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쿠웨이트 시티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4번 계속해서 아주 최근의 소식들을 많이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앞에 문제들은요 대부분 역사 문제가 많죠. 사실 이 20문제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잠시만요. 그쵸? 거진 절반은 역사 문제입니다. 20,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부터 10번까지. 네. 지금부터는 뭐 이제 다른 이슈 문제가 많이 나오죠. 2020년 문제고요. 그거에 관련된 문제고. 중동 국가에서 이렇게 최초로,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최초로 화성 탐사선을 개발해서 어떻게 좀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라고 했는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그건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뭐 이런 것도 역시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움직임이겠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정책을 고른 것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1번. 한국에 투자를 유치시켜서 바라카 원전을 세웠다. 이게 답이죠. 가가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이명박 정권 시대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나 하겠습니다. 네옴 프로젝트는요, 이것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내용이고요. 다 이스라엘과 협력해서 지중해 가스선을 개발했다. 이거는 네, 말이 안 되죠. UAE 같은 경우는 지중해에 붙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요, 최소한 키프로스 아니면 이집트 정도 돼야 됩니다. 뭐 레바논 이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야, 답은 1번 가입니다. 좀더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뭐 시간이 많이 갈까봐 이렇게만 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현재 사활을 건 프로젝트죠. 네옴 프로젝트. 저것도 우리나라가 간과해서는 안될 정말 이 현재 사우디의 실권자인
예, 무하마드 빈 살만 MBS라 부르죠. 아주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네, 이걸 읽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대강 파악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키는 거는 결국 아랍의 봄이거든요. 아랍의 봄이 이제 2010년 이후로 발생했는데, 여기 지역으로 보자면 시리아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랍의 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뭐 실제로 기존 정권이 물러나기도 하고요. 다만 오히려 더 심각해져가지고 내전이 일어난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유지가 된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갈리는데요. 시리아 같은 경우는 내전이 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긴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고요. 3번 볼까요? 모로코 정의개발당이 정권을 잡아 권력 잡아 집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로 이 단체 같은 경우는 무슬림 형제단, 네, 단체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1967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아랍의 봄 이후로 오히려 여기는 투표 이후로 좀 집권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4번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자, 세속주의 교육은요, 오스만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1920년대 초반 그때에 터키 공화국이 생기죠. 그때 이제 아타튀르크가 세우는데, 그때 세운 정책입니다. 완전 옛날이죠. 5번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를 두번 지내는 좀 특이한 인물인데, 첫째는 1977년, 두 번째로는 1992년, 이렇게 두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답이, 예, 다른 게 너무 아니어서 1번 같은 경우는 여성의 운전 허용한 거 완전 최근 얘기죠. 코로나 직전의 얘기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6번, 다음 설명이 나타나는 서체로 오른 것은, 이거는 바로 답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콧받침. 다른 것도 다 이제 실존하는 아랍계의 글씨체들인데, 아랍어로 되게 예술적인 글씨를 많이 이렇게 그리곤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쿠파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좀 역사가 오래된 서체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 5개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서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왔고요. 쿠파는 실제로 지금도 현존하는 이라크 도시 이름입니다. 네. 고대에도 있었겠죠. 바로 가겠습니다. 17번. 음식 문제입니다. 16번부터는 거진 문화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일단, 네, 설명 나와 있죠. 모로코 전통 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2번이 아니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쿠스쿠스도 역시 모로코에서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지만은 좀 다른 음식이에요. 이집트의 전통 음식이기도 하고요. 피타는 빵이에요. 네, 피타 빵에서 약간 샌드위치 같은 그런 빵입니다. 동그란 빵인데 거기다가 채소 넣어서 먹고 그러거든요. 고기도 넣고요. 키블라는 무슬림들이 메카 방향을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메카 방향이라는 그 자체를 나타내는 용어가 키블라입니다. 디렉션을 뜻하는 것이고요. 5번 쿠피아 케피에는 아랍 사람들 왜두 권만 있지 않습니까? 두 권. 그거를 케피에, 쿠피아라 부릅니다. 장식, 물론 장식된 두 권이에요. 장식이나 두 권. 그런 거를 볼수 있겠습니다. 머리 장식 두 건입니다. 네. 18번. 이것도 답만 언급하겠습니다. 네, 페트라죠. 여행 가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이것도 참고로 많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네스코로도 등재되어 있고요. 나바테아인들, 뭐 상인으로 많이 이제 있었던 인물이죠. 아, 그 사람들이죠. 마디롬도 참고로 요르단에 있습니다. 페트라도 요르단에 있고요. 팔미라 이건 시리아 쪽, 그쪽에 있는데, 지금 IS 때문에 많이 좀 파괴가 되었다고 하죠. 파괴되었고, 피라미드 뭐 다들 아시겠죠. 이집트에 있고, 부르즈 칼리파 이거는 두바이에 있습니다. 완전 최근에 지어졌죠. UAE에, 두바이에 있습니다. 19번 라마단 문제입니다. 예, 라마단 관습에 관한 문제인데요. 일단은 라마단은요, 보통 이렇게 28일 한 달입니다. 네, 실제로 이슬람 명절이기도 하지만은 이슬람도 이슬람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12개의 월이 있는데, 그 중에 한개월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를 좀 냈는데, 그한달 동안 계속 금식한 건 아니에요. 그한달 기간 중에 해가 떴을 때만 금식하고요. 해가 지면은 먹습니다.
다만 해가 떴을 때는 물도 안 먹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들은 해가 질 때가 되면 음식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때가 아침이라는 개념으로 먹습니다. 그게 이프타르예요. 이프타르를 영어로 하면은 breakfast예요. 음식을 깨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다음날 또 해가 뜨면은 금식을 시작하는 거죠. 염소를 제사로 바치는 거는 에이달 아드하라고 있습니다. 에이달 아드하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시기가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나가 아니고 4번이죠. 해가 뜬 기간에 금식을 하고 이프타를 먹습니다. 예, 답은 4번. 그래서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해가 뜨기 한두 시간 전부터 음식을 준비해요. 그래서 뭐 노점상 이런 데막그 음식 팔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슬람 슈아파가 다수인 국가를 주도해서 고르며 묻는 건데요. 대표적인 슈아파 국가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그렇죠. 일단 이란이 있습니다. 예, 이란도 있고, 네, 바레인도 있습니다. 작은 국가긴 하죠.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여기 이거랑 반도 사이에 또 조그만한 섬이 있죠. 이게 바레인인데요. 여기가 또 시아파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뭐이두개 정도 볼수 있겠네요. 다음은 뭐 당연히 5번 미음이죠. 다른 나라들은 다 순위파가 네, 다수입니다. 다만 디귿 같은 경우는 시리아인데 여기에 다수는 네, 순위파예요. 하지만 소수인 알라위파, 즉 시아파를 근거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사드 정권이죠, 현재. 네,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리아에 지금 알라위파라고 했는데 이들의 전성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이에요. 그 시리아의 근거를 두고 있던 그 슈아파 내에서의 알라위파라고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되게 핍박 많이 받았던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런 종교 세력들인데 그들이 엄청 수모를 겪다가 지금에서야 정권을 잡았다고 하죠. 시리아 공화국이 생기고 나서요. 물론 그들의 행동들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역사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끝났습니다. 채점은 여러분 그 자체적으로 하시고요. 몇점 나왔는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전 당연히 제가 출제했으니까 다 맞아야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컨셉트로 낼수 있으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중동 북아프리카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주민스였고요. 아디오스.